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의 유형 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의 정의는 한자 단어 그대로 유동 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 자산의 유동성 별법에 따른 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별을 할때 제일 먼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순으로 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비유동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입니다. 이번 시간에 유형 자산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형체가 있는 유자가 있을 유자입니다. 형체가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좀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해보면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체가 있다는 것을 유형이라고 그러죠. 자산으로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유동 자산의 정의를 만족해야 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세 가지를 꼭 포함시켜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중요한 거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조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토지는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가 땅을 샀을 때 토지라고 하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건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샀을 때, 즉 점포, 창고, 사무소, 뭐 제조업이라면 공장, 뭐 이런 건물을 샀을 때 건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음에 구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이를 이제 구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교량, 궤도, 갱도, 정원 설비, 뭐 기타 토목 설비, 공작물 등을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장치는요, 기계를 말하겠죠, 기계. 그래서 기계 산 거, 뭐 기계는 뭐 콤베어, 운송에 관계되는 그 기계, 예, 뭐 호이스트 기중기, 뭐 기타 제품을 만드는 기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계들을 기계 장치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그 범위가 좀 넓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건설 중에 있다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즉,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만들고 있는 그러한 자산들. 이런 거예요. 유형자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자산. 그 만들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지급하는 도급 금액, 뭐 이런 것들은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완료가 되면요, 완공이 됐다 또는 다 완성이 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건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요,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을 샀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품은 우리가 앞에 기초에서 했듯이 책상, 의자, 소파, 컴퓨터 이런 것 등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그 금액을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취득원가, 취득한 금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지급하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하고 유사한 말이 시가죠. 자산을 취득할 때,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걸 취득을 할때 돈을 지급한다면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 즉 시장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공정한 가격이라고 해서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취득원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해도 공정가치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제 공정가치로 하는 건데,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해도 공정가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 증여하고 무상 먼저 보죠. 이두 개. 증여는 그냥 받은 거고, 무상은 공짜로 얻게 된 겁니다. 만약에 증여를 받거나 공짜로 얻었을 때, 그걸 돈 주고 만약에 산다면, 시가로 사게 되겠죠.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시가로 기록을 하라는 뜻입니다.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증여를 받든 그냥 얻든 간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되는 것이므로 금액을 써놔야 되는데 그 금액을 공정가치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요. 현물 출자는요 당사가 주식을 주는 것을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그러고요. 이를 출자라고 합니다. 즉,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를 출자라고 그래요. 주식 주고 유형자산을 얻는 행위를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즉, 주식을 발행하면 금전을 받아야 되는데요. 금전 받아서 그거 가지고 회사가 필요한 유형자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런다면 회사는 주식을 주고 그냥 유형자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현물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고 해서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그 현물 유형자산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의 구성입니다. 취득 시 발생되는, 취득 시, 즉, 발생되는 구입원가, 또 제작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와 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취득원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직접 관련되는 이러한 비용들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들을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거 예제를 좀 보시면요. 취득세,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별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물 사고, 토지 사고, 차량을 살때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되는 건물, 토지, 차량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그래서요. 지방세가 부과돼요. 취득세를 내야지 등록이나 등기가 되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지급해야 되는 이 비용, 이걸 줘야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취득세를 유형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입니다. 유사한 걸로 재고자산에서 공부한 게 있었죠? 재고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운임, 재비용 중에 운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그 운임을 줘야지 그걸 살수 있는 거니까 운임까지 주고 산 거라고 그래서 운임을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학습할 때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 예, 부대비용을 다른 말로 재비용이라고 그럽니다. 부대비용이 발생된다면 그걸 더해서 자산 처리해라. 예, 취득공과로 처리해라. 단기 매매 증권 하나만 발생되는 그 비용. 이 시험에는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딱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그 자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이므로 즉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돼야 돼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을 하려면 그 비용이 꼭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까지 지급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거고 단 단기 매매 증권 하나만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과 관계돼서 취득세가 전산액 2급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그다음에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설치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산 처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기계 설치하고 나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시운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기름이 들어간다. 그럼 기름을 우리 회사 돈으로 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름을 넣고 시운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값을 자산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 기상 무상 증여 기타 무상 취득 좀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는요, 전산액이 2급에서 회계 처리하라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증여, 기타 무상 취득은 회계 처리하고 하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계 처리를 위해서 좀더 학습할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 그냥 받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받은 거죠. 그다음 무상으로 또 얻었거나, 예. 증여는 우리 회사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받은 거예요. 예. 기타 무상 취득은 그냥 얻은 거고 유사한 개념이죠. 예. 그럴 때그 금액을 공정가치로 적으라고 그랬죠. 그 맞은편에 이제 그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요. 맞은편에 무상으로 얻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증여나 무상으로 얻었을 때 자산 수중 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되겠죠. 예, 자산 수중 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면 두 번째, 그걸 계속 처분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을 할때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를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지출, 비용, 원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전부 알아야 돼요. 빼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회계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 쉬운 말로 자산 처리한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 쉬운 말로 비용 처리한 뜻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취득 후에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냐면 유형자산 인식 기준
즉, 가로를 잘 보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지출이 혹시 발생됐다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돈이 나갔는데 그 나간 돈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미래의 효익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다 이거죠. 대표적인 거 여기 좀 써져 있는 거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이건 더 오래 쓰게 됐다는 말이고요.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 그 위에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 건물의 증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계나 자동차의 핵심 엔진 교환, 뭐 이런 것들. 엔진은 이제 기계나 자동차에서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혹시 돈이 지출됐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증축을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엔진을 교체하고 나면, 그 뒤에 발생되는 효익이 훨씬 크겠죠. 효익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효익이 크다는 말은 그 뒤에 이 지출을 하고 나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또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이 들어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거요. 자산으로 처리.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건물을 증축했다. 그러면 그 증축비 1억 나왔는데요. 그러면 1억은 건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야. 수익적 지출은요.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원상 회복,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 예에 보면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의 도색, 색이 바래서 색칠한 거라든가, 건물의 유리가 깨져서 유리창 교체, 이런 것들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맞죠? 예. 자동차 뭐 타이어 교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계나 자동차의 엔진 오일 교환 이런 거할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수익적 지출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자산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자본적 지출을 씁니다.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는 회계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자산 처리하시오, 비용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단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감가상각이죠?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기말,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처분시까지 쓴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감가상각은 매년 결산 시, 기말,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말하고 처분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데 감가상각을 합니까? 그러면 감가상각은 가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진 거, 감가. 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죠. 즉, 1년간 쓰고 나면 그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또 기술과 관계된다라면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형 자산이 구식이 되고 노후화가 됩니다. 구식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진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쓴 만큼 또 시간이 흐른 만큼 그 가치가 경제적 효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떨어진 것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 처리하는 그 금액을 감가상각액이라고 그래요. 감가상각을 하는 주 목적은요,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취득한 유형자산을 일정한 기간에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즉,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이제 배분한다고 그래요. 비용 처리하기 위함이죠. 재평가한 건 아니고요. 즉, 차를 샀는데 차를 2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년 딱 지나면 2천만 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떨어진 거 맞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 차를 만약에 2천만 원 주고 산이 차를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5년간 쓰기로 했다. 그러면 5년에 걸쳐서 2천만 원 돈이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5년에 걸쳐서. 사자마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 쓰겠다고 하면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배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이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정 과목 배웠죠? 감가상각비라고 판관비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서묘업에서 이걸 비용 처리할 때 판관비에 속해요. 감가상각비. 이러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기말에 하고요. 예, 그 다음에 5년 쓰기로 했다면 5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겠죠? 만약에 그 전에 처분한다 그러면 처분 시까지 쓴 기간만큼을 감가상각하고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오랫동안 사용하는 유형 자산은 오랫동안 쓸 거니까 몇년 쓸지 그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그러고요. 그 기간에 걸쳐서 계속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자산을 사서 1년 내에 다 써버릴 거다. 그러면 자산 처리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소모품을 사서 올해 내에 다 써버리겠다. 그러면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하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감가상각의 목적이 취득한 그 유형 자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즉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배분이라고 합니다. 예, 비용 중에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리고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냐면 그 자산이 사용할 때부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두 번째 있습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이두개 외워야 됩니다. 암기, 이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형 자산 다 중요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런다면 이 감가상각을 하는 그 이유 있죠. 오랫동안 사용하면 진부화 되고 노후화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그 계산 과정에 필요한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원가, 다른 말로 원가라고 그래요. 원가가 좀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즉, 얼마 주고 샀느냐. 그 다음에 산 다음에 또산 다음에 자산적 회계 처리, 즉 자본적 지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자산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원가라고 그러죠. 원가가 얼마냐? 그다음에 몇 년간 쓸 거냐? 그다음에 쓰고 나면 고물 같은 경우 이게 잔존가치가 남죠? 고물로 돼가지고 그 팔면 돈좀 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잔존가치라고 그래요. 잔존가치가 얼마냐? 이세 가지를 가지고 1년간 쓴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금액을 구합니다. 구해요. 예. 그래서 이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라고 그래요.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는 거. 이세 가지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공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공식이 밑에 나오죠? 이 공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돼요. 이렇게 다섯 개. 자,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했을 때 1년간 쓰고 나면 가치가 얼마 떨어지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서 여기 있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한 사람은 각각의 방법 금액의 차이를 알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감가상각 방법은요, 1년간 사용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금액이고요. 이를 연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요. 만약 1년간 쓰지 않았다면 사용한 만큼만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액법부터 말하면 다른 말로 직선법이라고 그러고요. 직선법이라고 그런 거는
이 정액법도 때문에 그래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 생각해요. 그래서 직선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액이 이렇게 직선 모양이 돼서. 공식이 이렇습니다. 취득 원가 빼기 잔존 가치 또는 원가 빼기 잔존 가치. 이거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내용연 수입니다. 두 번째 정률법 같은 말 체감 잔액법이라고 그러고요. 체감 잔액법이란 말은 매년 그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률법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 일정한 정률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도 그럽니다. 일정한 퍼센트로 매년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정률법이라고 그럽니다. 공식은요,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미상각잔액은 취득한 금액에서 상각된 금액을 뺀걸 말해요. 상각된 금액이 계속 합쳐져 있는 것을 감가상각누계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감가상각하고 적게 하면 적게 감가상각하라는 말로 다른 말로 작업시간 비례법이라고 합니다. 공식은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총 추정 생산량입니다. 즉, 해당되는 유형자산이 기계장치다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올해 생산한 것을 분자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많이 생산함에 따라서 많이 감가상각하게 되고 적게 생산함에 적게 감가상각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액법은 항상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정률법은 처음에 감가상각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갈수록 감가상각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있는데요. 일단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액법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단 두 개를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을 합니다.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주고 기계를 샀습니다. 그거 10년 쓸 거고요. 10년 후에 잔존가치는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10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10만 원이 나옵니다. 매년 10만 원씩 비용 처리하면 10년이 되면 잔존가치가 0이 딱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년 10만 원씩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항상 같아요. 사용하기 아주 편하죠. 한 번만 계산하면 돼요. 이게 1년 썼을 때 금액이니까, 만약 1년을 안 썼다, 그러면 6개월 썼다, 그럼 나누기 절반 하면 되죠. 6개월밖에 안 썼다, 그러면은, 달로 계산한다면 12분의 6 이렇게 하는 거니까, 5만 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제일 사용하기 편한 방법입니다. 예. 정률법은요, 정률법은 매년 그 금액이 줄어들어요. 정률법처럼 금액이 줄어드는 게 연수학계법도 줄어들고 이중체감법도 줄어듭니다. 같이 줄어드는데 정률법이 제일 많이 취득한 해에 가장 많이 비용 처리됩니다.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정률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취득을 이제 100만 원 주고 했어요. 예, 100만 원 주고 했다. 이렇게 합니다. 예, 감가상각누계액 취득한 해에 없겠죠? 예,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각잔액은 첫 해에는 첫 번째 연도에는 100만 원이 돼요. 상각 하나도 안 됐으니까. 정률은 그 공식이 안 써놨는데 시험에 안 나와서 안 써놨어요. 루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루트가 들어가고요. 따라서 이 루트가 들어간 이 정률에 대해서 시험 볼때 써줍니다. 기간에 따라서 정률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정률이 0.45다. 45%라고 해보죠. 45%.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정률입니다. 매년 45%씩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상각 안된 금액에다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를 하게 되냐면, 45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만 원에서 45만 원 빼고 하는 거니까 금액이 줄어들겠죠. 첫 해에 엄청난 비용 처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첫 해에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돈을 많이 지불했으므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 세금하고 관계된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 내고 싶은 거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 건물, 구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정액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률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정률법은 첫 해에 가장 감가상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해 갈수록 감가상각 비율이 줄어들어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런 거 아예 따지질 않아요. 그걸 따져서 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므로 생산량 비례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수익 비용 면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즉 생산을 많이 한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비용 처리 많이 하는 거고, 생산을 조금 안해 생산을 조금 했다는 건 그만큼 못 팔았다는 거니까 비용 처리 조금 하는 것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감가상각 방법에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실무에서 쓰기는 좀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생산량 구해야 되죠. 총 추정 생산량 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세 개, 제일 중요함. 전산액 2급에서는 세 개. 그 외에도 연수학개법, 이중채납법 이렇게 있는데요. 연수학개법은 왜 연수학개법이 됐냐면 이 연수는 내용연수를 말해요. 분모에 내용연수 합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 연수의 역순이 내용연수의 역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잔여 내용연수인데, 예를 들어서 5년 쓰겠다라고 한다면 분모에 들어갈 그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다 더해서요. 5년 쓰겠다. 그럼 5년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는 5 이렇게 써요. 두 번째는 이제 4. 그 다음 세 번째는 3. 그 다음 네 번째는 2. 다섯 번째는 1.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분모가 5니까, 분자가 5니까 이게 분자잖아요. 예,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정률법보다는 첫해 초기에 비용 처리는 정률법보다는 많이 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죠. 네. 이중채납법은 시험이 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예, 그냥 한번 이렇게 이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두개꼭 암기해 주세요. 여기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서 결산 시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합니다. 회계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요. 가치가 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차를 1년 타면 얼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감가상각, 감가상각 말 많이 하던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택해서 하는 겁니다. 눈대중, 손대중이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회계 처리 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야. 자산에서 차감.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해당되는 게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100만 원 주고 샀고요. 올해 감가상각을 10만 원 했다 그러면 건물 밑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수록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다 표시해가지고 실제 잔부금액 90만 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거 볼때 건물은 100만 원 주고 샀고 취득원가, 그다음에 그 가치는 지금 현재 10만 원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90만 원이다. 이 90만 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잔부가액, 잔부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유형자산의 잔부금액을 구하시오 그런다면 그 취득한 금액 그 원가에서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걸 잔부금액이라고 그럽니다.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그걸 누계해서 잔부에다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건물이라고 하면 대변에 건물 이렇게 쓰지 않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 이름을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처분이나 폐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형자산의 잔부금액과 그 다음에 처분금액을 아실 필요가 있죠.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익이 발생된다면 계정과목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을 100만 원 주고 샀고요. 감가상각이 만약 10만 원 되면은 이 건물의 장부금액은 90만 원짜리가 되는데, 이 90만 원짜리를 만약에 내가 80에 처분했다. 그러면 장부금액보다 10만 원 덜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회계처리해야 되는데, 이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폐기라고 그러는데요. 건물이 없어지게 되죠. 장부금액 90만 원짜리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 그러면 이 90만 원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유형자산을 없애고 싶다면 이제 처분이나 폐기하게 되는 거고요. 처분 폐기하면 이제 더 이상 관리할 유형자산은 사라지게 됩니다. 유형자산 회계 처리 이제 마지막이 유형자산의 처분 폐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비싸게 팔았을 때, 싸게 팔았을 때 각각 구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싸게 팔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써야 되고, 싸게 팔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써야 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 만약에 장부금액 그대로 팔았다 그러면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유형자산을 샀을 때 차변에 쓰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는 대변에 쓰고요. 차변했을 때 취득원가 쓰므로 취득원가를 대변에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서 자산에서 차감하라고 돼 있고요. 차감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써놨죠. 대변에 있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두 개가 사라지게 되죠. 이두 개가 사라져. 이두개 자산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다 받을 돈을 쓰게 돼요. 만약에 비싸게 받았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고요. 이 받은 돈, 받을 돈이 바로 처분 금액이 되는 거죠. 처분 금액. 또는 폐기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싸게 팔았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시험에서 가장 회계 처리 어려워하는 게 이거여가지고요.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써놨어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가지고 보고서에 취득한 금액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제 표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빼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이런 방법을 간접법이라고도 해요. 간접법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간접법이다. 이런 회계 처리 방법, 직접 회계 처리 안 하는 거.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요, 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직접법을 쓰고 있는데,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씁니다. 간접법을 쓰는 이유를 좀 말하면 더 많은 정보를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1년간 쓰고 나서, 또는 차량을 사가지고 1년간 쓰고 나서 10만 원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직접법을 쓰게 된다면, 이게 차량이라면 차량 운반고, 건물이라면 건물을 쓰게 돼요. 그러면 10만 원이 빠져나가서, 이게 100만 원 주고 산 차다, 또는 100만 원 주고 산 건물이다 그러면, 장부에 표시될 때 건물 또는 차량 운반구, 얼마로 표시되냐면, 10만 원 빼버리니까 90만 원짜리로 표시돼가지고요,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좀더 이해 관계자가 봤을 때, 이용 관계자가 봤을 때좀 충실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 방법이 등장했고요. 따라서 건물로 직접 빼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로 직접 빼지 않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므로 처음에 100만 원 주고 샀다면 그 100만 원을 계속 장부에 처분하기까지는 이제 표시돼 있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표시돼서 그 가치 떨어진 것을 보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취득원가가 계속 살아남아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처분할 때 이런 회계 처리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문제 풀 때나 또는 학습을 할때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이 공식이라기보다는 이게 분개 반응 하는 그 이거 써놓은 거 있잖아,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에다 적용하는 거는, 이것도 적용하는 거는 감가상각하는 것만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나 건설중자산에다 적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토지하고 건설중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처분할 때 시험에서 좀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는 건물, 차량 이런 거 처분할 때 어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어음 받으면 미수금 처리하는 겁니다. 받을 어음 아니에요. 그런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내용 다 했고요. 유형자산은 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강조한 부분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